자, 가볼까요? 자, 그 다음에 40번입니다. 아까 문제하고 아주 유사한데 주어진 조건이 달라진 걸 보셔야 돼요. 아까 문제라 함은 앞에서 봤던 네, 33번이요. 자, 요번에는 질량이 10kg고요. 여기다가 힘을 25N 줬다까지 좋은데 아까는 뭐라고 했습니까? 4초라는 걸 줬죠. 근데 여기서는 뭘 줬어요? 길이를 줬어요. 거리 5m. 처음 주어진 게 다르죠. 질량과 힘까지는 똑같은데 이 미터가 준 겁니다. 주어진 겁니다. SV0 VAT FM에서 이 둘을 줬다면 여기에서 운동량 변화 충격량이 나와서 이 V들을 구해내게 할 겁니다. 근데 지금처럼 S와 F를 줬다면 F에 S에서 에너지 1이 나오죠. 그거 가지고 2분의 mv제곱의 변화로 해서 이두개 나오죠. 그 다음에 그것들로 통해서 A는 항상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도 연결되어 있고 이둘 가지고도 연결되어 있죠. 이 여섯 개의 개념에서 계속 이합집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부터 출발할지 몰라요. 그냥 운동으로만 쫙 가는 걸 앞에 배웠고요. 이제 F에서 T로 가는 걸 조금 전에 배웠고요. 이제 F에서 S로 가는 흐름을 요번에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처음 값에서 뭘 줬어요? 처음엔 정지였고 나중엔 모르겠고 가속도도 모르겠고 시간도 모르겠습니다. 맞나? 다 모르나? 질량 줬고요. 그죠? 10kg. 그다음 힘이 25를 줬고요. 아, S 줬죠? S5m. 그죠? 이렇게 돼야지. 그래서 4개의 숫자를 주고 나머지 3개를 구하라. 그럼 앞에 흐름으로 가면은 이제 이 V 구하고 여러 가지 흐름이 가야 되는데 제일 처음으로 가면은 이둘 가지고 A를 구하죠. A는 M분의 F. 그럼 A가 구해지면은 이 V 흐름에서 A는 T분의 V-V0. 이거 가지고 얘들 섞어서 구하고, 그 다음에 T도 뭐이 흐름 가지고 구하고 이렇게 나가겠죠. 그래도 되는데 방금 한 취지로 보면 얘들은 뭡니까? 힘하고 거리하고 먼저 곱하죠. 그래서 F의 S 25 곱하기 5. 한건 뭔데요? 1, 에너지인데 여기 작용하는 힘이 뭐밖에 없어요? 중력 수직 항력인데 그거는 쌤쌤이 없어지는 거고 수평 방향으로 전혀 힘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에너지 보존이네. 그러면 유일하게 변화가 생기는 거는 운동 에너지 변화죠. 그럼 거기다가 숫자를 집어넣어서 답을 구한다라는 흐름이죠. 운동량으로 그다음에 일 에너지로 가는 운동을 푸는 세 가지 또 다른 루트를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수칙으로 풀 때도 다르다. 서로 다른 게 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일을 해준 거는 먼저 구하고 운동 에너지 구하고 속력 구하고. 그죠? 요 문제에서 나온 거고요. 원래는 가속도 구하고 그다음에 속도 구하고 뭐 이렇게 넘어간 흐름이 또 하나 있다라는 거죠. 되겠습니까? 자, 그럼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그다음 얘기들은 이제 에너지와 관련돼 있는 그런 문제 드립니다. 41번은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그런 문제거든요. 추에서 쭉 내려오는 동안은 작용하는 힘이 뭐뭐 있어요? 이거 설명만 대충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제 41번은 계산이 조금 복잡하기도 하니까. 추가 쫙 내려오는 상황에서 작용하는 힘이 뭐밖에 없어요? 중력과 장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에너지 보존이에요. 근데 바닥에 와서 충돌을 꽝 하죠. 그럼 충돌 땅 하면은 운동량 보존과 반발 계수 이걸 두 개를 써야 돼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공이 어떻게 움직이고 또 이것도 어떻게 움직이겠죠. 그 다음 되면 다시 이거는 이 둘이 되니까 보존이 되고 얘들이 넘어가는 그런 상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가 내려오는 그 상황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충돌해서 전후 얘기, 그 다음에 얘들이 또 어디까지 올라가느냐에 대한 얘기 세 개가 합쳐진 그런 문제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런 건뭐 여러 가지 가능하죠. 이 문제를 살짝 바꿔놓으면 이런 것도 돼요. 옆에 메모 한번 해보세요. 똑같은 상태에서 추안 해놓고요. 벽에다가 용철 달아놓고 공을 수평으로 던집니다. 요 바닥에 왔을 때 요걸 부재로 한 다음에 이 속력을 생기죠. 그러면 가서 붙었다가 다시 떨어지겠죠. 충돌하고 다시 떨어지는 그 상황인데 여기서 그냥 바로 충돌하고 여기는 용철이 딱 붙어가지고 충돌을 시켜주겠지요. 그럼 여기는 반발계수 1이 아니면 N은 손실되지만 여기는 말안 해도
용처리 저장을 했다가 다시 그대로 되돌려주기 때문에 반발 개수 1인 충돌이다라고 해석해도 상관이 없어요. 되죠? 그럼 이건 넘어가고요. 42번까지 해놨네. 계산이 좀 복잡한 관계로 이거는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철저하게 충돌 전후를 구분해서 전개해야 돼요. 자, 더 중요한 건 43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롤러코스터 문제, 뭐 룰렛 문제 뭐 이런 걸로 나오는데 빗면 위에 공을 딱 둡니다. 딱 놔둬요. 미끄러집니다. 미끄러지는 동안 물체가 매끄럽게 마찰이 없는 상태다라고 하니까 이 물체가 받고 있는 힘부터 따져보면 왜요? 중력과 수직항력 끝이죠. 그죠? 그 다음에 운동은 그냥 미끄러지니까 병진 운동이네.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줄 수 있는 거는 에너지가 보존되네. 그죠? 그래서 자유낙하에서 내려올 때와 빗면을 타고 내려올 때 차이는 빗면 때문에 운동 방향이 바뀌죠. 하지만 에너지는 그대로 갑니다. 따라서 같은 높이를 설정해 놓으면 이 자유낙하할 때하고 빗면 타고 내릴 때, 자유낙하 빗면 타고 내릴 때 뭐가 똑같아요? 속력은 같습니다. 속력은 같은데 뭐가 달라져요? 예, 네, 방향이 달라지죠. 운동한 방향이 밑으로만 쫙 갈고 옆으로 살짝 가죠. 그러니까 밑으로 바로 내릴 때하고 옆으로 살짝 갈 때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립니다. 똑같은 변화를 더 긴 거리 동안 가야 되니까 시간이 좀 더 걸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속력은 똑같아요. 왜? 에너지가 보존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딱 간단하게 해서 이렇게 해두면 여기 세타죠. 그럼 여기 G죠. 근데 이쪽 방향은 빗면 위에 올라가면은 G, 사인 세타로 가속도가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운동을 표시를 해보면 이렇게 해서 G로 올라간다면 얘는 G 프라임, G 사인으로 기울기가 줄어든 거죠. 그래서 똑같은 속력이 될 때까지 걸린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 여기 혹은 바다 어디를 잡더라도 똑같은 속력이 된다라고 하면 자유낙할 때보다 빗면을 타고 낼 때 시간이 더 걸리죠. 근데 이 동안 거리는요. 그죠? 네. 높이는 똑같이 되어 있지만은 시간이 더 걸렸기 때문에 걸린 거리가 더 길다. 그죠? 네. 그렇게 계산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돌아요. 이때 얘가, 철사에 아무 힘도 주지 않으려면, 밑으로 한번 꺼보세요. B에서 철사에 아무 힘도 주지 않으려면, 무슨 말일까요? 철사에 주는 힘의 종류가 뭘까요? 그죠? 여기서 서로 주고받는 수직원입니다. 그래서 철사에 아무 힘도 주지 않으려면 이라고 하면은 공과 철사 사이에 주고받는 수직항력이 0이려면 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최고점에서 수직항력이 0이다 라는 건 뭐예요? 최고점에서 철사로부터 떨어진다는 얘기하고 똑같죠. 그러면 하늘은 붙어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떨어지는 거죠. 근데 최고점에서 떨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다 붙어버리니까 붙어서 움직일 수 있는 마지노선입니다. 붙어서 움직일 수 있는 최소 높이죠. 당연히 여기보다 더 높은 데서 떨어뜨리면 최고점의 속력이 더 빨라지니까 딱 붙어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딱 붙어서 움직일 수 있는 최소 조건에 해당합니다. 이거는 고등학생들은 다 값을 외워요. 중간과정은 다 무시하고 우리는 결과 지상주의라 그냥 답 5분의 2, 2분의 5 이렇게 다 외웁니다. 근데 우리는 추론을 해봐요. 자, 그럼 이 여기 바닥에 오면은 이때 서로 작용하는 수직항력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느껴보세요. 여러분들이 느껴지지 않으면 이 손바닥, 수직항력은 손바닥을 그 물체 사이에 집어넣을 때 내 손바닥의 아픔으로 체크할 수 있어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손바닥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무조건 아프죠. 여러분들 밟고 지나가는 거니까. 수직항력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요. 꼭대기에는 쓱 지나갈 수 있죠. 이렇게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그럼 이 바닥에 왔을 때 이 물체에 작용한 힘, 뭐뭐 있어요? 중력, 수직항력. 근데 무슨 운동이에요? 원궤도를 돌아요. 그래서 요 두 케이스에는 중력과 수직항력이 있는데 이게 원운동을 하죠. 까마파스 어떻게 한다고 하세요? 원운동 한다 하지 말고 평형이라고 하고 이걸 마치 원심력이 작용하는 것처럼 하자라고 했죠. 원심력은 이 물체 입장에서 봤을 때를 얘기합니다. 원래는 원운동을 하는데 우리가 보기엔 원운동을 하는데 물체 입장에서 보면 원운동 안 하고 그냥 평형인 것 같아요. 그때 생기는 가상의 힘.
원심력을 우리는 원심력이라고 합니다. 어느 방향? 중심에서 멀어지는 방향. 그래서 얘 입장에서 보면 중력 어디로? 밑으로. 그 다음에 수직항력은 어디로? 위로. 원심력은요? 중심에서 반대 방향이니까 이쪽으로. R분의 MV1의 제곱. 얘들이 평형. 그 다음에 이 꼭대기로 올라가면 중력 여전히 밑으로. 그 다음에 수직항력. 이제 붙은 게 천정으로 위로 올라가 버렸으니까 밑으로 수직항력. 그 다음에 원심력은 밑에 중심이 있으니까 위쪽으로 R분의 MV2의 제곱. 왜 V1, V2로 바꿨을까요? 속력이 달라졌겠죠? 왜? 이거는 바닥에 왔을 때고 이거는 저 위에 있을 때니까. 이 속력은 MGH가 싹 다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을 때지요. 그래서 2분의 1 MV1의 제곱인 거고 이 위에 있는 애는요. 요만큼만 움직인 거죠.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이 V2는 MG에서 H-ER만큼의 위치만 내려온 겁니다. 그게 2분의 1 MV2의 제곱으로 간 거죠. 그래서 여기 오면은 중력과 원심력이 무조건 같은 방향이니까 수직항력은 무조건 중력보다 더 크게 돼 있죠. 더 큰 것도 이만큼에 의해서 V1, 어디서 많이 본 거죠. 루트 EJH, 바닥에 도착했을 때 자연학하는 만큼 그 속력 가지고 생기는 원심력만큼이 더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냥 들지 쭉 내려온 걸 박는 거는 더 힘듭니다. 조그만 꼬마를 그냥 들 수는 있지만 달려오는 꼬마를 내가 받아서 방향 바꾸는 거 더 힘들죠. 그래서 떨어지는 꼬마가 떨어지는 애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꼬마 한 20kg짜리 15kg짜리 그냥 우리 들 수 있으면 근데 낙하는 애를 가서 떨어진 애를 다 받으면 팔 부러집니다. 그죠? 그래서 의인들은 좀 더 팔 부러진 사람들이, 덜렁덜렁한 사람들이 의인들인데, 여튼 가서 받아내면서 다 팔 부러지게 돼 있어요. 그 이유가 요런 힘들 때문에. 얘들이 운동을 막으려고 원래 무게에다가 그 원심력에 해당하는 걸 더 집어넣는 거죠. 이해됩니까? 근데 위에 올라가면 수직항 여기 갔어요. 그럼 중력하고 원심력이 서로 같아지는 상태가 되면 수직항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때 겨우겨우 도는 상태라고 아까 겨우겨우 도는 상태를 해석을 해놨으니까 이게 없이 이 둘이 같아지는 그 조건이 최소 V2다. 그럼 그 V2는 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 둘을 연결해보면 계산해보세요. 나중에. 그럼 이거는 2분의 5R이 됩니다. 이걸 또 2분의 5로 넘어가지 말고 이 뭐지라고 하면은 R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지름이잖아요. 그럼 그만큼에다가 얼마? 반지름의 반. 그만큼. 그래서 그만큼만 더 가면. 그래서 똑같은 높이에서 하면 절대 안 되고요. 그거보다 반지름의 반만큼 더 위에서 떨어뜨리면 전부 다 안전하게 돈다라는 거죠. 되겠습니까? 자, 그게 43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너지는 요런 케이스가 굉장히 특이하지만 문제가 무조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떤 문제든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에너지 보존 쓰면 다 된다라고 하니까 상황은 뭐 다 디테일하게 다 바꾸면 학생들은 다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한 큰 틀, 운동과 힘 찾아서 힘에서 어떠한 에너지가 나오는가, 운동에서 어떤 에너지 항목이 있는가를 가지고 케이스로 나누어서 보기 시작하면은 대부분 다 비슷한 문제를 보일 거예요. 그래서 각각 케이스를 풀 수 있는 조건들만 앞에서 배운 걸 더 들고 오면 되죠. 방금 배운 것처럼 44번 같은 경우는 빗면에서 움직임, 그 다음에 중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 뭐 수직항력 이런 것들이 쫙 들어오면서 해석이 달라졌죠. 풍성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너지는 개념보다는 문제 상황이 여러 개가 묶여서 어려워지는 거니까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끝내겠습니다.